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자, 오늘 그 비장한 각오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인문계를 갈 수밖에 없는 학생들, 과연 미래는 있는가? 갈 수밖에인가요? 가는도 아니고. 요즘 트렌드는 갈 수밖에 없는 학생이 되는 거죠. 거의 그렇게 됐나, 대부분 이제? 다 의대, 약대, 그 다음에 공대 선호 현상이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그냥 이과. 네, 사실상 이과 성향의 학생이 아닌 경우에 극히 드문 케이스예요, 그렇죠? 인문사회 쪽에 대해서 니즈를 명확히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본인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학생이 아니고서는 어찌 본다면은 이과를 못 가서 가는 학생, 이런 어떤 느낌들이 굉장히 강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예. 자,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하는 어떠한 성향에 따라서 그 대학이나 학과를 진학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상 수학이라는 발목이 잡혀서 나는 수학을 잘하지 못해서 혹은 수학 선행을 많이 못해서 과학에 대한 어떠한 이해가 부족해서 이과를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부모님은 그렇게 애를 막 공부를 시키고 싶으나 그러나 못 가는, 예, 그랬을 때 혹은 우리 아이가 애초부터 그런 성향이 명확히 보이지 않았을 때, 그랬을 때 인문학에 관련된, 즉 인문사회 계열의 입시의 가장 일반론적인 접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은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요. 예.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이제 추석 이후죠. 추석 이후에는 이제 인문계열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개의 어떠한 계열, 인문학, 인문대학과 사회대학의 전공 적합성을 중심으로 한 어떤 입시에 대한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좀 하는 그런 시간으로 저희가 문과생을 위해서 2주 연속 방송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피터쌤, 예, 전반적인 어떤 이야기를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뭐 지금 뭐 제가 뭐 예전에 이런 얘기 했었는데 뭐 이과로 대세가 기울었죠. 예, 지금 뭐... 지금 이과 전성시대예요. 학원들도 대부분 다 이과 위주로만, 그쵸, 진행하려고 하고 철저히 갔죠 이렇게. 예. 예. 이게 무슨 뭐 감정적으로 승진된다고 뭐 해결될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네. 지금 뭐 지금 현실 자체가 그렇게 됐으니까 일단은 대안을 모색하려면 일단 뭐 명확하게 냉정하게 현실 파악에서 시작이 되겠죠. 사실 파악에서부터. 대세는 저도 그때도 얘기했었지만 뭐 대세는 이과를 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대세가 저는 다시 문과로 오는 날은 아마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막연하게 그냥 뭐 사회가 선진화가 되면 다시 뭐 문과 쪽에서 콘텐츠가 개발돼서 문과가 살아난대요. 뭐 객관적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네. 이과생들이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오늘 하게 될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예요. 예. 네, 그러니까, 그게 더 빠르지. 사실 그러니까 어떤 전공으로서의 문과가 좀 퇴조한다는 얘기하고 인문사회학 자체가 퇴조한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렇죠. 네. 그런 얘기도 물론 오늘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 이거는 뭐 일반인들도 뭐 들을 만한 얘기고요. 그리고 수험생이나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도 어떤 사실 보면 너무 스킬, 테크닉 위주로 너무 생각하려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오히려 학생보다 학부모들이 더하죠. 있는데 사실 제대로 특히 상위권 대학을 제대로 가려면요, 스킬, 테크닉은 어디나 2차적도 아니고 3차적인 거고요. 일단은 지금 현황이 어떠한가, 지금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그에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대학과 전공이 어떻게 지금 재편돼가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우선이 돼야죠 이게. 아우,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근데 그렇다면 운명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제가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예, 뭐 영국의 예를 들면서, 예, 영국이나 싱가포르 예를 들면서 거기는 이제 거의 선진국이고 많이 이제 뭐 거기 영국이나 영국계 국가들이 대체로 보면요 공대가 취업이 안 돼요 거기는요. 영국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많은 영국이나 호주, 예, 그 영어 강사들 제일 많은 전공이 영어나 뭐 교육이 아니에요. 공대. 예. 그런 분 중에 하나가 요즘에 이제 이제 아들들과 함께 예능인으로 이제 잘 돼가고 계시는 그 샘 해밍턴 씨. 예, 그분도 호주에서 공학 전공이시죠. 원래 그분은 그 외모가 공학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예. 예. 공대생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예. 예.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요? 예. 어느 쪽 전공이라 생각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그 사람이 약간 이제 인문대 쪽 전공이라 생각했어요. 아니, 말하는 거 보면 완벽히 공대생처럼 말해요. 좀 그런 맞아요. 이거는, 예. 예, 이거는. 전공이 뭐래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 그 본인이 뭐 무슨 엔지니어링 공대라고 아. 했었거든요. 공돌이라고. 그 공장이 없어요 그쪽은. 맞아요. 네. 공장이 없는데 제조업이 없는데 무슨 공업이 필요하겠어요. 호주는 그래서 그 공대보다 오히려 농대가 더 인기가 많대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 뭐 금융밖에 남아있는 산업이 없거든요. 그렇죠.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 제규어라는 게 원래 그 미국 자 영국 자동차였잖아요. 아주 세계적인 브랜드였죠. 브랜드인데 이제 결국은 매각됐고. 놀란 게 롤스로이스도 예, 영국 차였잖아요. 예. 그런데 폭스바겐 그룹에서 다 인수해버렸잖아요. 예, 그렇죠. 예. 아, 어차피 그 롤스로이스는 뭐 우리 같은 BMW 사람은 BMW 아닌가요? 예. 아, 관심 없어요 우리는. 아무튼 예. 롤스로이스하고 벤틀리는 독일 회사로 넘어갔고요. 아. 하나가 BMW고 하나가 폭스바겐을 갖고 있어요. 오, 차에 대해서 아주 조예가 깊으신데 일단 저는 롤스로이스나 예. 벤틀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너무 나아가기까지 그렇죠. 그런데 예, 그래도 그 어느 정도는 제 인생에서 관심을 갖는 날이 왔으면 예. 좋겠긴 한데 뭐 예. 아니 뭐 안 와도 뭐 받아들여야죠. 예. 예. 그리고 또 제규어나 랜드로버 같은 건 지금 인도 타타 자동차 너 넘어갔죠. 네. 그러니까 제조업이 없으니까 당연히 공학에 대한 수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만 있는 거고 없죠. 그다음에 네. 뭐 역사, 인문학 결국은 영어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만 대한민국은 아니죠. 그렇죠. 대한민국은 공학과 그렇죠. 이공계가 네. 분명히 살아남아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네. 이공계 선호 현상은 진행될 거예요. 계속. 이를테면 한국의 앵글로색슨 국가보다는 독일이나 일본형에 가까운 그런 훨씬 더 가깝죠. 일본과는 가깝다는 얘기하지 말고요. 그렇죠. 독일. 우리 이제 독일을 찾아가야죠. 실제로 차도 독일 차야. 아, 실제로 네. 독일이 더 가까워요. 그만큼 네. 제조업의 비중이 굉장히 크고 물론 어떤 사람들은 뭐 제조업의 지금 뭐지 고용 비중 20%도 안 된다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파급 효과 생각하면요 제조 비중은 절대적이에요. 아 그럼요 전후방 효과라는 그렇죠. 게 있는데. 그렇죠. 그것 산업에서. 때문에 예, 네. 이거 단순히 뭐 고용률로 따질 그런 게 전혀 아니죠 그런 게. 공대생은 모르겠지만 산업엔 전후방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공대생은 이런 게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대생도 문과적으로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문과생도 살아남을 구석이 있는 거죠. 네, 물론이죠. 네. 구석 정도는 그렇죠.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전방 효과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를 우리가 예를 들면은 그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부품 공장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효과가 네. 전방 효과라면 후방 네. 효과는 그러면 자동차 정비업 네. 그 다음에 자동차 서비스 네. 그 다음에 캐피탈 이런 것들이 이제 후방 효과가 되겠죠. 디자인 광고 네, 마케팅 광고, 등등이고요. 마케팅. 결국 자동차를 하나를 파는 것이 어떠한 영향력이 작다 하지만은 그렇죠. 그 앞뒤로 놓고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가장 아주 그냥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뭐 자동차나 어떤 공장이 딱 들어서면은 그 지역은 아주 뭐 주변에 식당이라든가 주택가라든가 이런 게 막 생기죠. 그러다 공장 떠나면은 그냥 거의 유령 도시가 돼버리죠. 네. 뭐 우리가 아주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가령 산업. 분야는 약간 다르지만 거제도가 좀 그랬었죠 한동안. 네, 네, 그렇죠. 요즘 다시 살아난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네, 네. 괜찮아요. 조선은 안 망합니다. 네. 이순신 장군 이래 역사적으로 네. 배는 대한민국이 제일 잘 만듭니다.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예. 우리나라는 영국형보다는 독일형이 훨씬 더 가깝다는 거. 제조 비중 한마디로 제조로 먹고 사는 나라라는 거. 그렇다면 이공계적인 형태의 인재에 대한 니즈는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다. 당연하죠. 사회적으로 당연하죠. 예, 그렇다면 이공계 강화 현상은 강세 현상은 예.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일단 청취자분들께 이런 말씀을 예.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예. 같아요. 하나 더 여기 이 얘기는 많이 하죠. 근데 하나 더 굉장히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저는 이게 두 개가 이제 앞으로 인과분과 총론적인 전망에서 두 개의 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두 번째 거는 사람들이 잘 얘기를 안 하죠. 왜? 잘 모르고 잘 얘기가 안 되니까. 심플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SCI, SCI 논문이 SSCI나 AHCI보다 실적이 양적인 건 물론이고 질적으로 압도적이에요. 비교가 안 돼요. 이 얘기 뭐냐면은 그냥 뒤에 CI, 앞전 좀 다르지만 뒤에 CI로 끝나는 건 그냥 그러니까 영어권의 주요 논문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건 그러니까 학부 이상 뭐 좀 공부하신 분들은 뭐 너무나 많이 듣는 거죠. 요즘에 네. 교수 임용이라든가 또 대학 평가 핵심력 기준 되고 있으니까요. 아, 요즘 대한민국 국민들 그거 다 합니다. 그 정도 170만 건의 뉴스가 예. 형성됐기 때문에 예. 하긴 요즘에 뭐 재채기하는 것도 네. 조만간 그 집에서 재채기하는 것도 뉴스에 나올 겁니다. 예. 하 요즘 고교생들도 뭐 그룹 SCI 어쩌죠 그런 얘기를 하는 학생 꽤 있더라고 요즘에는. 예, 가끔씩 또 내는 애들이 있으니까. 아 그렇죠. 예. 네. 아무튼간에 이제 실적이 그러니까 SCI는 사이언스고 예, 정확히 한번 설명해 예. 주시죠 청취자분들께. 예, 예. 그 CI는요 Citation 예. Index고요. 그러니까 논문 검색한 지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공통적인 거고 개월마다.
보통 SCL 제일 많이 얘기하죠. 그냥 S 하나만 들어가면 그냥 사이언스고요. 이과죠 한마디로. 그 SSCI는 소셜 사이언스예요. 사회과학이죠. 그리고 AHCI는요, 아트 앤 휴먼 아티스트, 인문학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 한국은요. 물론 이과 쪽이 문과 쪽보다 학술지가 한 3배 정도 많아요. 그리고 이과 쪽이 그리고 그 문과 쪽 논문 한 개 쓸 시간에 이과 쪽은 두세 개 쓸 수 있어요. 그게. 아, 그럼요. 네. 그렇긴 한데 그 차이가 두세 배 몇 배가 아니라요. 그냥 공 하나 자리수가 달라요. 자리수가. 아, 결국은 학문적인 형태의 생산의 내용 자체가 이공계로 집중되어 있다. 자연계, 또, 예, 자연계 위주다라는 거죠. 그냥 저는 심플하게 얘기할게요. 한국 사람들은요 문과보다 이과 더 잘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 그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예, 만약에 그러면 이제 이 방송 들으면서 좌절하시는 분이 갑자기 그냥 털썩 주저앉는 분들이 우리는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사실 예. 이거는 아, 저 이건 제가 갖고 있는 한국인들의 문화나 교육에 대한 문제 의식의 어떤 출발점 중에 하나 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 사회를 보면은 그 좀 잘 못하는 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논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화적 배경이죠. 사실상 우리나라가 문화적 배경이에요. 아, 어찌 본다면 최근에 극명하게 저는 한국 사회의 모습이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저는 특정한 어떤 생각을 이야기할 그 생각은 없어요. 없는데 입시 방송이니까. 그런데 확실히 아 이것도 하나의 우리나라의 수준이 될 수 있구나. 인문사회적인 어떤 수준이 될 수 있구나. 이런 어떤 생각을 일단 가졌기 때문에 그 말씀에 뭐 약간 심정적 동의는 일단 해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예, 그 청취자분들께 우리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공계의 논문이 10배 이상 많이 그 생산된다는 네,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 대학 교육의 중심과 대한민국 연구의 중심이 이공계 위주로 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학부서부터 시작되는 대한민국 교육체제의 정점은 이공계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또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약간, 물론 뭐 세부적인 생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이게 뭐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아닌 이상, 물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아무튼 간에 큰 틀에서,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그리고 대학에서 지금, 어떤 학문적인 그런 게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일단 이렇게 깔고요. 자 그렇다면은 뭐 문과 끝났냐? 이제 공부 잘하는 다 이과 가고 이과는 1부 리그고 문과 2부 리그냐? 뭐 이렇게 되는 거냐? 본인도 지금 공부하고 계시면서 지금 그런 거냐? 지금 네. 공부 준비하고 있고 지금 네. 공부 많이 네. 이미 한 사람은 지금 바빠서 네. 못 오지만 전임이 끝났습니다. 아무튼 네. 아, 지금 이 자리에 그 훈쌤 있었으면 표정이 어땠을까 지금 아니 그냥 원래 네. 동의하면서 있어요. 네. 동의하면서 있어요. 근데 근데 우리나라 입시가 너무 쏠린 현상이 좀 있어요, 이게. 네. 사실 지금은 공대가 많이 강세인데, 공대가 거의 망했을 때가 있었어요. 네. IF 이후에 몇 년 동안, 한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중까지는 공대가 굉장히 약세였었어요. 네, 쉬었어요, 들어가기. 네, 네. 공대 정말 약세. 정말로 약세였어요. 그때 네. 진짜 공대가 거의 2부리그였어요. 네. 네. 그럴 때가 있었고, 또 반대로 한의대는,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지만. 하늘을 찌른 적이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정말 네. 말도 안 되는 거품이었어요. 그 정도까지는. 네. 네. 자, 뭐, 지방의 한의대가, 뭐, 세브란스보다 더 위국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건 몇 년 정도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에 거품이 거치고, 반대로 너무 하락한 건 다시 반등하면서, 어떻게 보면 주식 비슷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면서 결국, 크게 보면은 제자리로 돌아가긴 해요. 네. 자,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과 강세인 거는 대세입니다만은, 지금의 추세는 너무 이과가 좀 쏠려 있는 거예요. 지금 반대의 흐름이 언젠가는 올 것이다. 아니 그리고 사회가 어느 한쪽으로만 발전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명확하게 네. 요소가 네. 종합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기 네. 때문에 네. 사실상 뭐 그거는 그 아마 우리 세바쌤도 잘 아시겠지만은 세바쌤이 전공하려고 하는 어떤 심리 같은 경우 네 그렇죠. 예, 그 우리나라가 그 아 저희 나라 현황을 말씀드리면요. 예. 예. 좀 심각합니다. 네. 이게 사회가 발전될수록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만한 게 갖춰지면요. 드디어 자기의 마음을 돌보기 시작하거든요. 고도 발전 세계 속에서 경쟁에 지쳐가지고 마음이 많이 상처를 입잖아요. 그래서 돌보려고 하는데 이 전문가를 찾기가 힘들어요.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OECD 평균 숫자, 심리학자 숫자에 비해서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 숫자가 22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인가요? 네. 희망이 있어요. 네. 심지어 이제 세계 심리학회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네. 한국처럼 심리 쪽에 있어서 일종의 갈라파고스적 현상을 보이는 국가는 없는 것 같다고. 갈라파고스 현상이 뭔가요? 가령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전문 용어 좀 쓰지 마세요. 네. 정신병원 평균 입원 수가 얼마 생각하세요? 입원 일수. 일수? 네. 보통 한번 들어가면 얼마가 있다 나오는 것 같아요?
입원해야 될 사람들은 꽤 있는 것 같은데 입원 안 하지 우리나라. 근데 막상 입원한 사람은 그렇게 그러니까 OECD 평균보다 낮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그래요? 그래요? 네, 들어가면요. 저희 나라가 평균 365일 넘게 돼 있어요. 보통 1년 넘게 있거든요. 환자가 네. 병원에 들어갔을 때. 그거 그렇게요. 그런데 네. 이제 가령 전 세계적인 추세는요. 탈원화거든요. 탈원화. 이 탈원화라는 게 뭐냐면은 이 지역사회에서 케어링을 좀 담당하고 병원에서 구금되어 있는 기간을 최대한 늦추겠다. 그래서 보통 선진국은 14일에서 20일 정도 있는다고 맞아요. 해요. 병원에 가서 오히려 아플 수 있어. 네. 그리고 또 이제 병원에서 인권침해 문제도 제기될 수가 있고 그렇죠. 또 현재도 요즘 이제 제시되는 게 사실은 정신의학계 즉 의대 가서 정신과를 전공하는 거랑 이 심리학이랑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요. 가령 의사들은 의학적 수련 전통이 있기 때문에 약물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 심리학자들도 약을 처방하는 거에 대해서 논쟁이 막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은 어림도 없어요 아직은 약물을 다루지 못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약물의 효용성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의심들이 증폭되고 있다는 거죠. 야,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이제 결론적으로 심리학자의 수가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적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것이 사회적으로 갖춰지는 과정도 속에서는 필요한 네. 인재가 만들어지고 네. 쉽게 얘기하면 심리학과만 나오면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물론이죠. 열릴 수 있는 시기가 곧고 여러 길이 있는 거죠. 하나의 그렇죠. 길이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네. 방법이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문과의 위기는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문과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학문적으로 세계적 네. 수준으로 발전하면 되는 거였는데 네. 그리고 사회적으로 콘텐츠를 개발을 잘 못해온 거죠. 사와서 그래요 미국에서. 예. 네. 근데 분명히 수요는 있거든요. 이게 뭐 4차 산업혁명이기 때문에 뭐 과학기술 발달하죠. 굉장히 발달하고 굉장히 우리 4차 산업혁명이 이전의 산업혁명과 결정은 다른 건 다른 점은 그러한 과학기술이 굉장히 우리의 생활과 밀착화된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복합화, 입체화로 밀착화죠. 그게 볼 수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 될수록 이과생들도 문과적인 소양이 갖춰야 될 필요가 더더욱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그 인문학적 소양을 갖고 있는 이과생이 최고의 엘리트가 될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과적 소양을 못 갖고 있는 인문사회적인 소양만 갖고 있는 학생은 어쩌죠? 그게 진짜 문과 소위 문과 저는 뭐 저는 아닙니다만 문과 출신 중에서 엘리트 분들의 최대 고민은 그런 거일 것 같아요. 사실 냉정히 말해서 저도 문과지만 이과가 하는 건 문과가 못해요. 지입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크게. 근데 문과가 하는 건 이과가 잘 못할 뿐이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이과적 확실히 있단 말이죠. 잘 못하는데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죠. 예, 네, 그렇죠. 뭐, 그런 쓸 수 있겠죠 네. 본인이. 네. 그래서 네, 사실 저도 물론 저도 그냥 잘 쓰지 못하는 거죠. 네, 그냥 평범하기에 더욱 노력을 해야 되는 저도 사실 학부 시절부터 계속 고민이에요. 그렇다면 네. 문과는 어떻게 하는가? 저 개인적으로 또는 문과생들 전체가 사회적으로 고민될 문제인 것 같아요. 예. 한마디만 결론을 미리 얘기하면요. 이거는 뭐 지금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앞으로 쭉 얘기할 거니까. 물론 이거는 딱 두부 자르시 나올 수는 없는 거지만 약간 위험하지만 저는 일단 심플하게 좀 잔정적으로 얘기를 좋아하거든요. 사실 뭐 수업 때나 또 이런 팟캐스트에서도요. 이과가 깊이라면은 문과는 넓이에요. 즉 문과에게 전문성이라는 거는요. 넓게 아는 것 그것 자체가 전문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주 정말 멋진 말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지대 너비압이라는 게 있는 건가요?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농담을 오늘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결국은 우리 피터쌤이 아주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네요. 첫째로는 어쨌든 이과 추세 현상 예. 이것은 산업구조적인 측면 그쵸. 그리고 대학에서의 어떤 학문에 있어서의 예. 연구 논문 편수를 놓고 봤을 예. 때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추세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엘리트성을 갖고 있는 학생은 인문학적 소양을 갖고 있는 이과생이 될 것이다. 저도 양적으로는 그런 학생이 많이 찾아야겠죠. 될 예.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과적인 형태의 소양을 갖고 있지 않은 인문학을 전공하려고 하는 인문사회를 전공하려는 네. 학생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강점은 뭐겠냐? 그건 바로 자팍다식, 박학다식. 네. 그렇죠? 깊게 몰라도 네. 좋다. 자팍다식을 박학다식으로 만드는 게 저는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깊게 몰라도 되지만 넓게 많은 걸 알면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련된 어떤 융합적인 형태의 능력이라든가 개인적인 형태의 통섭의 능력을 갖고 있으면 된다. 다시 말해서 종합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건데 이러한 종합화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을 만큼 다양한 분야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해 나가는 과정이 오히려 인문사회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강점이 될 수 있겠다. 하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나 조금 더 예. 하나만 조금 하나 좀 예. 이해하시죠. 예. 짧게 하나 더 하나 덧붙이면은 아니 세바 선생님 먼저 말씀하세요. 아, 정리할게요. 저는 그 이제 생각난 게 사회대 수업을 들을 때 지금 명예교수님 되신 분인데 뭐 김머머 교수님께서 예전에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여기 관련돼 가지고 그 민우 쌤이 말씀하신 거 관련돼 가지고 말씀하신 게 우리나라에는 앞으로 조만간 허브형 인재가 필요해질 것이다. 현재 세상에 전문가들은 많고도 많다. 하지만 선진국의 교육에 갔을 때 그 전문가들의 간극을 연결 줄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다. 그리고 방금 이제 피터 쌤이 말씀하신 내용에 비춰봤을 때 넓게 아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그 연결망을 형성한 데 있어서 그렇죠. 필요 불가결한 존재들이 네. 되겠죠. 즉 사회의 수요가 생긴다는 거죠. 네. 네. 지금 세바 쌤이 정말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세바 선생님 양박을 잘했네요. 저는 어떤 그 통섭하는 능력, 융합하는 능력 이런 어떤 앞으로는요 점점 이과와 문과의 차이가 지금 전공의 차이 자체는 굉장히 좁혀지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교집합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과와 문과 이제 이과 문과란 말 자체가 점점 사라져갈 거고요. 네, 사라져갈 거고요. 그리고 아무튼간에 이과적인 거, 그러니까 뭐 자연계열, 인문사회계열로 하겠습니다. 자연계열과 인문사회계열 차이가 배우는 콘텐츠, 전공의 콘텐츠 차이보다는 하나를 정해서 깊게 파는 게 어떤 그 이과적인 거라면은 그걸 융합해내는 거를 자기의 전문성으로 삼는 사람들이 문과적인 거 이렇게 가는 추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아우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이 부분 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피터 쌤이 하신 말씀을 조금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좀 곱씹어가면서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신 거거든요. 문과 인문학과 우리가 흔히 저는 이제 문과 이과라는 말 자체가 이제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만간 그렇죠. 이제 네. 사실 공식적으로 사라진 거거든요. 그렇죠. 이 말 네. 자체는. 네. 근데 이제 관행적으로 청취자분들이 이해하시기 네.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선 형식으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 네. 피터 쌤께서 그래서. 아, 이공계적인 형태의 니즈를 갖고 있는 학생들은 특별하게 자기가 원하는 형태의 학문적 대상을 명확히 알고 그걸 준비해가는 그런 형태의 네. 학생이라면 인문사회 쪽 학생은 좀 넓게 다양한 형태에 대한 내용들을 관심 있어하고 탐색하는 그런 형태의 네. 성향을 보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일단 좀 해주신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너무 우울한 얘기 하지 말고요. 예. 그 약간 좀 브라이트 밝아지지 않나요? 그래도. 아 저는 예, 근데 저는 사실은 얘기하면서 제가 원래 그 예. 긍정적인 사람인데 예. 예. 그 요즘을 보면서 이 요즘에서 제가 이제 긍정을 계속 찾거든요. 뭐든지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야. 항상 제 태도가 그런 건데. 자 그렇다면 인문 사회 쪽에서 전통적으로 예. 상경계. 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로스쿨로 바뀌었지만 법학 이런 거 이후에 그래 여기 한번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자. 예. 그리고 여기를 가서 이런 인생을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제안해 주신다면은 어떤 특정한 전공보다는 뭐 민우 쌤께서 네. 말씀하셨듯이 전통적으로 이제 뭐 상경과 법학이 있고 네. 이제 새롭게 떠오른다기보다는 사실 이미 중요한 거였었는데 그동안 한국 대학 사회 또는 더 크게는 사회에서 뭐 그렇게 뭐 개발 못해왔던 거죠. 특정 전공보다는요 두 가지로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는 큰 틀에서 콘텐츠예요. 콘텐츠 어떤 뭐 문화 콘텐츠, 지식 콘텐츠 아예 그런 유사한 이름의 과도 생기고 있죠. 여러 대학에서 어떤 지식 그 자체 또는 지식 어떤 융합하는 그런 콘텐츠적인 거. 그리고 또한 이건 하나 전공 중에서는 역시 좀 심리 전공 아까 세바 선생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실제로 이게 사회가 선진화될수록 심리 관련된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사회적으로 근데 우리가 실제 이걸 아직 굉장히 개발 못하고 있거든요 일단 두 측면에서 좀 네, 더 추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전통적인 법학 상경 외에요 저는 청취자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우리가 이제 자녀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무조건 수학 선행을 시켜가지고 학생들에게 좀 이공계적인 형태의 진로를 갖게 해요. 그래서 애가 잘하면은 좀 의대, 뭐 약대, 네. 아 그것도 안 되면 공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머님들이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현상이 있어요. 애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익숙하거든요. 특히나 상위권 학생들과 경우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자기 적성에 맞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죠. 네. 근데 대학 가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청취자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직업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제발 자녀의 어떤 진로적인 형태의 대학을 안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 시대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면 잘 먹고 다 잘 삽니다. 이게 1970년대 너 뭐 먹고 살 거야? 옛날 드라마 한번 보세요. 90년대 드라마 보잖아요. 경제가 어려웠답니다. 그 서울 뚝배기란 드라마 보십니까? 그 주연님 나오시는 거? 그 한석규가 유명해진 바로 그 서울 뚝배기 한석규가 청년으로 나왔던 그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요즘 재방송도 해요. 재방송해요. 재방송에서 제가 이렇게 보는데 그것 보면 경제가 어려워 이렇게 나와요. 뭐. 아니 그 시대에도 드라마 보면 경제 어렵다 그러고요. 경제 완전 어려웠어요 우리나라에서. 네, 늘 어려워. 왜 언제 좋아지는데. 자 그래서 항상 그런 어떤 내용을 보면은 너무 이렇게 당황해하고 두려움에 빠져 계세요. 그런 어떤 생각 가지실 필요가 일단 없어요. 두 번째, 우리가 학생들에 관련된 진로를 결정한다. 근데 그러면 일단 마음속으로 정하잖아요. 어쩔 수 없구나. 우리 애가 그러면 인문사회 쪽이다. 그러면 뭘 해야 잘 나갈까 우리 애가. 또 그래서 상경계 또 얘기하고 또 심리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또 심리 얘기하고 막 다 해요.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인문사회 쪽은 무엇을 전공했고 배웠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나라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제가 아까 좀 전에 어떤 학생한테 그랬어요. 의상학과를 가고 싶대요. 그래? 너 역사 좋아하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역사를 싫어한대.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역사학과 가도 의상 디자인 할 수 있는데. 그랬더니 막 웃어요. 아니 역사랑 의상이랑 뭔 상관이 있냐는 거죠. 사극 고증 말씀이신가요? 아니, 제가 얘기했죠. 야 네가 고구려사, 고구려 복색, 백제 복색, 신라의 복색, 조선의 복색, 고려의 복색에 대한 전문적 소양을 갖고 있으면 네가 방송국에 취직하는 거다. 공대 나와도 못하는 일을 네가 역사학과 나와서도 할 수 있는 거다. 그 방면에 네가 정말 탁월한 콘텐츠를 갖고 있다면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컨텐츠를 갖고 있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컨텐츠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흥미와 몰두입니다. 결국 인문사회 쪽 학생들에게 가장 요구되어지는 것은 흥미와 몰두를 할 수 있는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4년 동안의 집중적 형태의 공부를 통해서 컨텐츠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컨텐츠는 어디든 쓰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좀 인문사회 쪽에 대한 희망을 좀 가지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일단 한번 오늘 가져보게 됩니다. 예. 자 오늘은 총론적인 부분이니까요. 예.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아마 이 방송이 이제 내일 나가게 되면 이제 명절 준비로 마음이 이제 한껏 좀 불편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들뜨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행을 준비하실 수도 있는데 아 즐거운 명절 일단 보내시고요. 에, 이번에 진행되어지는 이번 주 저희가 이제 월수금 체제가 됐지 않습니까? 월요일날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수요일날 수요독서.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날이 교육뉴스 브리핑. 이제 뉴스룸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걸 만들었는데 이번 주에도 중단 없이 방송 진행됩니다. 그렇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어 방송, 수학 방송도 좀 해드려야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조금 실효적인 형태의 내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수학 선생님 아주 나름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신 수학 선생님과 함께 진행하는 수학 코너, 그 다음에 국어 코너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보다 더 자주 찾아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를 방송도 자꾸 장착을 해야지 청취자분들이 찾아주고 좋아하시는 것처럼 결국 인문사회 쪽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배웠느냐보다는 무엇을 전공했냐보다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갖고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생각 외로 자녀의 미래가 되게 즐거운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저희는 언제나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입시의 일반적인 내용들을 설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공계 강세현상, 그 다음에 인문사회 쪽은 상경계, 그 다음에 로스쿨을 지향하고 있는 상경계, 그 다음에 심리학과와 같은 전통적 형태의 방식들이 조금 올라가고 있다. 근데 사실상 80년대 90년대는 심리학과가 이렇게까지 유명하지 않았거든요. 네, 최근 다시 유망해졌거든요. 네. 그런 것을 통해서 그리고 통계학과 유망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되게 유망한 느낌이 들고 점점 유망해지고 있죠. 두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쪽 교수님들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과를 몰라서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예,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한번 예, 다양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 주 방송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강론을 좀 들어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문대학이나 사회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다루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훈쌤은요, 아프신 것도 아니고요. 예, 청취자분들 궁금해 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이 사실 저희가 녹음 일요일이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서울대학교 자소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예, 못 오십니다. 예, 지금, 예, 다른 층에서 지금 열심히 학생과 함께, 예, 첨삭 중이십니다. 그래서 양해 부탁드리고요. 수요 독서 시간 때에는 또, 훈쌤과 함께, 예, 또 즐거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